아직 공연을 하나도 못 봐서 뭐가 재밌었는지는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자, 이번 2017년도 빔페에 특별히 기대되는 공연이나 지금까지 봤던 공연 중 재밌었던 공연이 있으신가요? 아직 공연을 하나도 못 봐서 뭐가 재밌었는지는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기대되는 점은 지금까지 빔프하고 다른 게 이번 빔프는 수상자들이 피지 마시아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얻게 되는 아주 특별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자가 또 피지 마시아에 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한국 피지에 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새로운 스타가 나오는 어떤 첫 자리이니만큼 이번 빔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이번 대회의 포인트가 또 피지 마시아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식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라카나 편집장 박종수입니다. 이번 빔프 진짜 지금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일요일에 있는 우디 아라곤의 원맨쇼가 제일 기대되고요. 그 원맨쇼는 진짜 카드마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꼭 봐야 될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나라만 하는 분들도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빔프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네. 소감이 있으신가요? 소감? 한 3년인가 4년 만에 빔프 게스트를 다시 서게 됐는데 혼자가 아니라 이게 팀으로 공연을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재밌기도 하고 언제나 이런 건 재밌으니까 어쨌건 즐거웠습니다. I think it's pretty good because it has many activities. Not only dealer booth, competition, gala show, also have the gala show on the beach. So it's very special. Right. 이번 빔프 소감이나 혹은 기대되는 공연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주세요. 예, 이번 빔프에 대한 소감은 사실 이번에 경성대라고 해서 사실 많이 걱정을 했어요. 계약에서는 처음 하는 거라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장소나 이런 게 제법 좀 쾌적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공연을 아직도 하나도 못 봤어요. 이제 개막식 말고는 공연을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공연의 퀄리티는 다 좋았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거는 이제 많은 유명 마술사분들의 갈라쇼도 기대되지만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대회 예선을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회 참가자분들의 좋은 이제 공연도 매우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 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